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840i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그랑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9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20년향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랩핑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5.22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 역시나 랩핑 상태 좋고 문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 휠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 6.03으로 네,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들어볼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본색은 네, 파란색인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고스트 도어도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역시나 랩핑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살짝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베이지 시트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3,90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후진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이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네, 다음 뒤쪽 보시면 리어 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오토 이어컨 듀얼로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리어 커튼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내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840i M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그랑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